뭐냐면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 보시면 챕터 5에서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는 저번 주에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법에 부합하면 이걸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는데,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었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었고,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고,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 때문에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인데 특징은 이 법률행위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교재 보시면은 총설해가지고 법률행위 의의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까지 끌어보면, 자,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법률요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서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같은 말은 아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2번 의사표시의 법률행위의 관계 또 나오죠?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계속 반복이죠. 그죠? 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뭐죠? 법률요건이다.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뭐죠? 법률사실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라죠. 자, 마지막으로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위 요건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에요. 일단 이 성립요건이 일반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 성립요건을 안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11월, 12월 끝나고 1월달 돌아갔을 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할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반 성립요건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뭐가요?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죠? 일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3번 법률의 효력요건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그죠? 올해도 시험이 나왔는데. 그 말은 성립은 됐다는 얘기지 그것이 유효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요건 다른 말로 뭐죠? 효력요건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성립이 돼야 무효유효인지를 따지게 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또다시 뭐가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요.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어떻게 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제한 능력. 기억나시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죠?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또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유효요건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난 유효요건은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이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능력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고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건 뭐냐면 요 목적에 관한 뭘 할 거냐면 유효권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특별효력요건은 다음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대표 예제도 일단은 풀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밑에 보시면 2절에서 법률의 종류가 나오죠.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법률의 종류에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서 넘겨보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요. 일단 합동행위라는 부분은 가입표예요. 보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건데 왜 넣느냐? 안 넣으면 교재 후졌다 그럴까 봐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와 계약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합동행위 개념에 대해서 최근 학설이 개념 자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 거죠. 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해요. 물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참 보면 신기한 게 뭔가를
외워가지고 풀면 틀리게 문제를 설계해요. 어떨 때 보면 문제를 좀 아유 간단히 야 이렇게 해도 되네 뭐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잘 틀리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말과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데 우리 저번 주 했지만 요 두 번째 의사 표시는 뭐냐면은 승낙이에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은 뭘 받아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려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승낙을, 계약은 뭐죠? 승낙을 얻어야 하는 걸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외워둬야 될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증여가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 증여 계약인지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넣어야 되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엄마 힘드냐? 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 이놈이 안 받아 짜샤.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논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1번 단독행위 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맨 위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의사표시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낙을 받지 않고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인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용어를 아직 정리를 안 해. 용어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동의 채무 면제가 나오죠. 채무 면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 500만 원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채무를 면제해 주고 싶어요. 채권을 뭐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놈한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는 없겠죠. 야마 힘들어? 그러면 돈 갚지 마. 라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고 싶냐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도 뭐가 돼요? 단독 행위가 되겠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산 보면서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가지고 야 인마 힘들어? 갚지 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승낙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이게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우주식한 말로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들을 보시면 동의다, 채무 면제다, 취소다 이런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에게 동의한다, 취소한다, 돈을 갚지 말아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모르는 말이 나오면 일단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유언이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혼자서 뭐 쓰는 거잖아요. 내 자전거는 개똥이한테 주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인데 또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유언장은 뭐죠? 작성하고 두고 그죠? 얘기 안 하고 제가 뒤지면 뭐죠? 찾아가서 읽어보는 것이 뭐죠? 유언이잖아요. 따라서 유언이나 유증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소유권의 포기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재단법이 설립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만 잡자고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단독행위는 뭐냐?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다.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단독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승낙을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다.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요 단독행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데 계약의 종류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죠? 증여. 증여는 뭐죠? 계약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를 제가 좀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안 하고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민법은 총 15가지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계약의 종류입니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용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계약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매매, 증여, 교환이죠. 요 세 가지가 재산권 이전 계약. 일단 뭐 간단하게
돈 받고 파는 거는 뭐예요? 매매. 공꾸로 주는 건 뭐예요? 증여. 맞바꾸는 거는 뭐죠? 교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서 빌리는 빌 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대차라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뭐냐면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비대차 하면 뭘 떠오르셔야 되냐면 돈 빌리는 계약을 떠오르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렸어요. 갚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동의하시죠? 갚을 때는 뭐죠? 그 돈 쓰고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대차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빌리는 계약이 뭐라고요? 소비대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돈 빌릴 때 이자 줄 수도 있고 이자 안 줄 수도 있죠. 그 말은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입니다.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임대차예요. 그럼 임대차와 사용대차와의 차이점은 뭐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아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썼어요. 쓰고 야 친구야 잘 썼다 고맙다고 그냥 갖다 줬다면 무상이니까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는 거고요. 친구한테 잘 썼다 자샤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공짜가 어디서 짜샤 라고 하길래 5만원 찔러줬다면 그때는 유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동사는 사용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동산,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임대차의 대상은 물건이에요. 뭐일 수도 있어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하면 자꾸 뭐만 떠오르시냐면 주택만 떠오르시는데 자동차 렌트하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왜요? 렌트하는 건 뭐죠? 유상이잖아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왜요?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죠? 펜션에서 하룻밤 묵은 것도 뭐예요? 임대차.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도 뭐죠?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범위가 대단히 어떻게 해요? 넓게 되고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신군이 시험 문제를 잘 틀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됐더라도 자꾸 임대차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냐면 주택 임대차만 떠오르셔가지고 그냥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문제를 풀어제껴서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임대차의 객차는 뭐라고요? 물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무상이냐 유상이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첫째, 고용이죠. 고용계약이란 노무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고용계약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데 고용 계약과 차이점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급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건설 현장이 떠오르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건물을 지어주면 보수를 받는다. 페인트를 칠해주면 뭐죠? 보수를 받는다. 공고리를 쳐주면 뭐죠?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이 많이 등장하는데 건설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급 계약이 뭐냐면요, 택시 타는 거예요. 택시 타면서 대전역이요, 그 말은 뭐예요? 대전역까지 태워다 주면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수를 주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오픈하면서 중개 보조인을 쓰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면 제가 200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 고용 계약이 되는데, 만약에 중개 보조인을 채용하면서 기본급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 수수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도급 계약이 아주 흔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 공급 계약이 현상가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 가게 되면 은근히 중요한 계약이 되는데, 현상가한 거는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지급하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도급계약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청약을 뭐로 하냐면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의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도급 계약이 되는데,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죠? 광고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상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서 가면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뭐 사기범, 뭐 안영찬, 뭐 500만 원 이렇게 적혔잖아요. 그럼 이것도 요놈 잡는데 도움을 주면 일의 완성을 하면 5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인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로 하고 있는 거니까 현상 광고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상범.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현상 광고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입니다. 위임은요, 노무, 노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임은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대신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위임이라고 하고요. 요 세 가지 노무는 다 뭐죠? 보수를 지급하니까 무조건 뭐예요? 유상인데, 위임은 무상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냐면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교자가 있죠? 그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인가요? 이 전교조가 과거에는 불법단체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노동자냐, 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노동자가 아니면 뭘 만들 수 없어요? 노조를 만들 수가 없고, 따라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를 만들었다면 이건 뭐죠? 불법단체인 거거든요.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뭐로 이해했냐면 위임으로 이해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모는 누구의 사모냐면 부모의 사모인데 그 부모가 해야 될 사모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대신해 주는 거니까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이니까 뭐죠? 위임인 거고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뭘 만들 수 없어요? 노조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교조가 뭐예요? 불법 단체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교조가 뭐죠? 합법 단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뭐 고상한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죠?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닉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맞았어요. 그죠? 그죠? 많이 맞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특히 중학교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안 맞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맞고 지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담임 와가지고 전부 다 자식들 해가지고 빠따로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때렸고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희 때는 맞았다고 집에 가서 걸리면 안 돼. 예를 들어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옷갈아입을 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발견했다 그러면 학교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죠? 더 맞았어. 이놈 자식아 네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막 이래가지고 더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다쳐도 그죠?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막 옷도 몰래 갈아입고 막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뭐야 최근에는 어디 그래요 그죠? 선생이 우리 아들 때렸다 그러면 뭐죠? 학교로 쳐들어가잖아요. 이게 정교조와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죠? 그런 고상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양반들이 뭐예요? 나도 노동자다라고 하면서 막 노조를 만들고 막 뛰들고 데모하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거죠. 쟤도 노동자, 나도 노동자. 근데 저 자식이 왜 우리 애를 때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교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뭐 며느리감 일이 막 이렇게 된 건 있지만 교권이라는 것은 뭐죠?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고 그래서 양면의 칼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위임이라는 것은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뭐죠? 위임이라고 하고요. 무상이 원칙이고 뭘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치라는 계약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임치. 임치 계약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취인. 물론 임치계약도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치 그러면 임차의 오탁 아니고요. 뭐죠? 물건 보관 계약이고요. 임치인 하면 꼭 임차인으로 바꾸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죠? 임차인의 오타가 아니라 뭐죠?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 우리가 뭐죠?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취인이라고 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해가지고 조합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조합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동업계약이라고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조합이 뭐죠?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반씩 돈을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조합계약. 그래서 우리가 농어협동조합 뭐 노동조합 할 때 그 조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죠? 동업계약을 말할 테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종신이라는 말은 뭐죠? 윤종신이 아니라 뭐죠? 죽을 때까지는 얘기죠. 그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라는 계약이 뭐죠? 종신정기금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연금이에요.
동의하시죠? 연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신정기금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연금이 떠오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와 싸우면 뭐 하셨어요? 화해했죠? 그거예요. 그죠? 말로 쓰면 상호간에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등장할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 14가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법은 총 14가지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을 해서 하나 더 추가했는데 여행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행 계약도 전형 계약이다라고 여행 계약의 개념을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5가지의 계약이 있고요. 요거 우리 시험 범위는 요게 전부 시험 범위인 건 아니고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만 시험 범위.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개념만이라도 꼭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물권법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출연행위와 비출행위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죠?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뭐죠? 불요식행위거든요. 근데 교재 요식행위 예가 나와 있는데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이 나와 있죠? 이게 다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험범위에는 요식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법은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면 무조건 액세. 우리 민법은 모든 계약은 모든 법률행위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뭐죠? 불요식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민법에서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말 그대로입니다. 주된 행위는 주된 행위. 주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행위는 뭐죠? 종된 행위.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다음 주에 의사표시할 때 이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띄엄띄엄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죠? 나중에 볼 것이니까 참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일로 온 거죠. 자,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요. 목적에 대해서 일정한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요구되는데 일단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뭐가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하단에 뭐가 나오죠? 목적의 확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은 것은 돈 받고 산 거니까 뭐죠? 매매겠죠? 그죠? 법률행위겠죠? 계약이니까. 근데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허벌판이고요. 도대체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게 되면요? 지어지게 되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법률에게는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확정은 뭘 말합니까? 확정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좌측 맨 밑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제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뭐라고요?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확정돼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확정될 뭐가 있으면요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행위는 뭐죠? 유효한 거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목적에 뭐가 나오죠? 가능이 나오죠. 그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 이런 얘기죠.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가능 불능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제가 수작을 걸면서 어떤 여자분한테 예예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뽀뽀하려고 달려드렸는데 이 여자분이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한강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뭐죠? 엉엉 울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막 지랄거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죠? 그랬더니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겠다고 각서 하나 작성해줬어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만약에 귀걸이를 꺼내는 것이 가능한 거면 유효고 귀걸이를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면 뭐죠? 무효겠죠. 동의하시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해요. 댐을 건설한 다음에 물을 다 퍼내고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를 뒤지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리적으로 뭐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불가능한 게 뭐죠?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상식에 따라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사회 통념은 상식에 따르면 뭐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건져주기로 하는 각서는 뭐죠? 무효고 따라서 건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번 주 우리가 무효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뭐죠? 무효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제가 이 각서를 작성해 줬다 하더라도 이 귀걸이를 뭐 해줄 의무는 없어요? 건져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의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확정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이다. 불능의 기준은 뭐에 따라서요? 사회 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물리적 또는 과학적 관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해가지고 한강에 빠진 뭐가 나와요? 반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따지게 되고요.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능한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 불능의 종류죠.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법률행위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었다면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거든요.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게 됐다면 갑은 을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볼 거예요. 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어디서 볼 거냐면 계약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결국 두 가지인 거죠. 개념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 효과는 뭐죠? 무효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효과는 뭐죠? 유효다. 이 정도만 할 거고 교재 내용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볼 거예요? 계약법에서 볼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예요. 전부가 불가능해진 건 뭐예요?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한 거는 뭐죠? 일부 불능이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법에서 어떠한 금지,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뭐죠?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사실적 불능.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뭐죠? 목적의 적법부터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